좀 괜찮아요. 네. 이발 잘했대요, 다. 감사합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그러니까 내게 손을 주지 마. 긴팔을 풀고 다니. 네, 오늘은 녹화가 있어가지고 지금 방송용 메이크업이 돼 있어요. 다들 저보고 화장했냐고. 오늘 열린 TV 그거 온보즈맨 녹화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화장이 좀. 네. 첫 곡은 사육과 다들 헐 머리가 났다고 지금 머리 얘기만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쉴 계획이 없어요. 한 번도 쉴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늘 건강하고요. 쉬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하늘색 셔츠를 입었어. 그렇다면 애프터 만남에 무슨 셔츠를 입어야 되지? 청남방! 나 더우려나? 좀 아프라뇨. 좀 아프래요, 저보고. 좀 아파서 쉬래요. 추신수 닮았다요. 아, 놀러 다닐 틈이 어디 있습니까? 주아나운서님이 기침을 장기침을 하는 거 오히려. 제가 아파야 되는데 이게 참. 제가 아파야 되는데. 아 웃기다. 저의 고독방도 있대요. 그게 더 웃겨. 고독방 그게 뭐지? 배신은 아프면 안 돼. 말을 하지 않고. 사진만 올리는 사진만 거 맞아. 올리는, 예 그런 방이래요. 그럼 이게 옮겨버려. 혹시 저한테 못 만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테디팡 여러분들은 건강하십시오. 저처럼. 아 오늘은 괜찮나요? 자, 잠깐 가볼까요? 네. 라디오 주시은의 탭 7 하지만 요즘은 이것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뭐죠? 영원한 국민야식 소곱창. 줄 이렇게 서가지고 드신 이유가 있으세요? 화사? 마마무 그 친구 때문에 그 화사가 곱창 먹는 거 보고 원인은 다름 아닌 화사씨.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주시은의 텐 주시은입니다. 첫 곡은 로꼬 화사의 주지마였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10은 곱창 대란을 일으킨 화사 효과였습니다. SBS 본격 연애 한밤에서 가져온 소리였는데요. 화사 씨가 방송에서 곱창을 먹은 다음부터 이 화사의 효과가 진짜 대단합니다. 또 생각보다 이 화사 효과가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금요일 코너인데요. 이번 주랑 다음 주만 수요일로 이사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특별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녹음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문자 코너 프리 선언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공짜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닝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노랑통닭, 코지마 안마의자, 아우디코리아, 스마트스퀘어 1400, 커스커즈, 파리바게뜨,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사이공, 눈건강엔 안구건강, 국민인세 성원에드피아, 영림원 소프트랩, 주식회사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인 척한데 저 아나운서요. 목요일에 선배님들 오시는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리 선언 문자 소개할까요? 마동형님이 교정 중인데 이가 너무 아파요. 볼살 빠지는 건 좋은데 힘드네요. 교정이 정말 힘들죠. 하지만 먼 훗날 건치미남이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아픔을 조금 참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석훈님이 냉장고 바지라는 걸 처음 사봤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맘 같아서 이거 입고 출근하고 싶을 정도. 오, 저는 냉장고 바지를 한 번도 입어본 적도 없고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시원함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입고 출근해보시죠. 괜찮을 것 같아요. 1026님이 주님과 어울리는 색깔이 떠올랐어요. 바로 보라색. 왜냐하면 올해의 컬러가 바로 보라색이거든요. 올해는 주님의 것 가자! 그렇군요. 네, 맞아요. 올해의 컬러가 보라색이죠. 제가 한번 베텐에 다시 오게 된다면 그때 보라색 옷을 입고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4899님이 소개팅녀와 주말에 애프터 만남을 갔습니다. 첫날엔 하늘색 셔츠를 입었는데 이번엔 뭘 입으면 좋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글쎄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 기자님을 보니까 청남방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애프터 만남에도 청남방을 입고 가면 어떨까요? 위아래 다 깔맞춤하는 건 비추하겠습니다. 아래는 냉장고 바지를 입고 위에는 청남방을 입으시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입으시면 안 돼요. 정승선님이 퇴근하고 혼코노 가서 노래 네 곡 짧게 부르고 왔는데 아직도 흥이 남았네요. 혼코노는 사랑입니다. 맞아요. 저도 코인 노래방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혼자서 코인 노래방은 가본 적이 없지만 또 이렇게 흥이 넘치신다고 하니 저도 왠지 가보고 싶어지네요. 최근에는 코인 노래방을 간 적이 없어서 한번 혼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상 주시은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히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겉은 단단하고 속은 꽉 차고 실속 있는 수박 같은 남자, 이서구 에디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수박 같은 남자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좋죠. 수박 비싸니까. 그 비싸기도 이유 때문에 비싸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정말로. 정말로요? 아, 오늘도 수박 주스 먹으면서 왔어요. 딱 어울리는 호칭이네요. 수박 같은 남자. 오늘 또 이렇게 머리 스타일도 바꿔서 오시고. 네. 보통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바꿀 때에는 심경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심경의 변화는 네. 조금이라도 더 잘생겨 보이고 싶다라는 심경 때문에 네.
머리를 잘랐어요. 어. 이게 좀 자기 제가 근래까지 자신을 좀 놓고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 머리가 미용실 가니까 네. 약간 응급수술 하듯이 제 머리를 잘라주더라고요. 근데 약간 하루방 스타일로 자르신 건가요? 제가 그쵸 하루방 스타일이긴 한데 네. 제가 진짜 하루방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면 채팅창에도 하루방 스타일로 잘랐냐. 최근에도 제주도도 갔다 오시고. 네. 하루방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이게 요새 유행하는 가장 무난한 앞머리 스타일입니다. 네. 스타일 변신에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어울립니다. 네, 헤어스타일이 아주 잘 어울리시는 우리 이서구 에디터 앞으로 이런 문자가 왔는데 그 전에 채팅창에 손 하루방 모양 한번 해주세요 라고 그럼요 이게 이쪽 왼쪽 손을 올리면 뭐 아들을 낳고 왼쪽 손을 올라가면 뭐 딸을 낳는다 뭐 그런 말이 있던데 그런 게 있나요? 네. 오, 다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서구 에디터 앞으로 문자가 온 걸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형님이 어쩌다 왁 SNS 구경 갔는데 조카 생겼더라. 축하 축하. 네, 조카 생겼습니다. 오. 저희 누나가 있는데요. 네. 누나가 딸을 낳았어요. 아, 너무 이쁘겠네요.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식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양가의 부모님들은 서로 자기 집안의 아이를 닮았다 그래요. 아~ 약간 그럼 엄청나게 우기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냥 갓난아기거든요. 아, 아직 그 저 이모급이라 이렇게 또 이렇게 뚜렷하지 않고. 네, 뭔가 서로 질 수 없다는 듯이 아이고 다혜랑 똑같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계속 사위 들으라고 서로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근데 평소에 그러면 우리 서구 에디터님은 아이들 좋아하세요? 아이 좋아하지 않았는데. 네. 사실 아이는 이제 울면 어떻게 네. 달래지 늘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에게 조카는 다르더라고요. 다들 첫 조카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없어서 근데 저는 원래 아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기를 네. 보면 어쩔 줄을 몰라하는 스타일인데 채팅창에 서구 왁싱했으니까 신생아 조카랑 뭐 비슷할 듯? 그렇겠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네. 그렇죠. 비슷하죠. 조카 맞이 왁싱하셨나봐요. 그 딱 조카를 기념하는 의미는 아니었는데요. 비주얼적으로 비슷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채팅. 네. 저도 당황스럽고 아주 좋네요. 네. 자, 4010님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도 살아남다니 우리 왁 장하다. 야! 바로 어제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거든요. 제가 3년 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는지. 3년 차세요? 네. 제가 태어나서 한 일 중에서 제일 뭔가 멋진 일 같아요.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게. 살아남았다는 네. 게. 뭐 여러모로 의미 있는 그런 거네요. 네. 근데 막간 홍보를 하자면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아무리 주텐이 좋더라도 주시은의 텐이 아닌 배성재 텐으로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배성재 텐입니다. 네, 배성재 텐입니다. 주시은의 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오늘은 3년째 살아남고 있는 우리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 10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주제와 그 안에 들어가는 순위를 자유롭게 작성해서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베스트 10의 차트가 소개되면 두유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서구 에디터가 준비한 차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에디터 이서구의 무규칙 2종 리스트.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그 추한 아나운서님은 저를 본 지 네. 얼마 안 돼서 초면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살이 굉장히 많이 쪘거든요. 한 반년 정도. 근데 동안. 제가 몇 개 복습을 하고 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영상보다는 네. 네. 참 네, 그렇습니다. 배한 아나운서님이랑 저랑 네. 어떻게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투실투실해졌어요. 같은 비슷한 시점에. 그래서 네. 문득 이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살찌면 드는 생각들 베스트 4. 네. 살찌면 드는 생각들. 이 정말 살이 찌면요. 네.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좋아하는 선생님은 늘 이렇게 좀 마른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막 학창 시절 팍 뺀다든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네. 네. 마른 스타일이에요. 아, 계속 유지해왔어요. 지금, 저희 집이 다 말랐습니다. 체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정말 이런 제 이 생각들을 듣고 네.
살찐 사람을 놀리지 마세요. 아, 저 살찐 사람 놀린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마음속으로라도 네. 놀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살찌면 되는 생각.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배에 힘주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뱃살을 배에 힘주는 걸로 감추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배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도 앉아있는 지금도 나와 있고요. 이제 이 완만한 이 곡선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제 서있을 때는 최대한 배에 약간 복근에 힘을 주면 좀 들어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거울 앞에서는 정신승리가 좀 돼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러면서. 근데 옆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곡선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실제로 평소에 배에 힘을 좀 지속적으로 주고 있으면 네. 그 배에 긴장감이 계속돼서 뱃살이 늘어나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미 그런 정도는 넘어선 것 같고요. 그 채팅창에 그럴 땐 난방을 빼서 입어야지. 아, 배 좀 나오신 분이네요. 그래. 제가 지금 난방을 뺐거든요. 아, 옛날 제 사진을 보면은 난방을 다 바지 안에 넣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게 빼게 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넣으면 이제 그 투실투실한 게 드러나거든요, 세상에. 네.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있어요. 자꾸 이게 보게 되네요, 배를. 배에 힘을 주면 네.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그래도 뱃살이 무거운데. 맞아요. 그래서 바지를 위로 올려서 뱃살을 바지에 그 허리끈을 짓누르게 하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것도 고급 기술이네요. 네, 그거를 되게 특히 트레이닝 바지 같은 거는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럼 배 자국 남지 않아요? 배 자국이 남지만 네. 그래도 이제 덜 나와 보일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묘한 안정감이 있다고요. 뭔가 이렇게 눌러주는 듯한 그렇죠, 느낌. 그렇죠. 눌러주는. 근데 제가 실제로 배에 힘을 줘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주의하셔야 될 게 밥을 드시고 난 다음에는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왜요? 밥 먹을 때랑. 체예요. 아, 그렇죠. 저 체했어요. 아, 방금. 네. 밥 먹으면서 배에 힘을 주고 먹었더니 네. 체했어요. 그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네. 이게 난방 이게 셔츠를 밖으로 뺐잖아요. 뭐 치수도 당연히 밖으로 빼게 되고 네. 그래서 문제가 팔을 못 올려요. 아, 이게 따라 올라가니까? 네, 이게 따라 올라와서 이제 그 배 살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진짜 우울한데 네. 그 배가 차가워요. 지방이 되게 그래서 내 배가 되게 차갑거든요. 그래서 팔을 들면 그 차가운 배가 드러나는데 그거 되게 우울합니다. 채팅창에 팔 들면 ETP 들키겠지? 그렇죠. 이렇게 지금 배 나오신 분들 배 만져보세요. 그 배 차가워요. 그 지금 되게 공기에 많이 노출돼가지고 차가울 거예요. 조금 슬픈 이야기. 네, 두 번째는 너무.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되게 슬퍼요. 아,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 살찌면 드는 생각. 돼지도, 고양이도, 햄스터도, 곰도 다 살찌면 귀엽다고 하는데, 인간은 왜 이런지가요? 채팅창에, 서구야, 육아휴직, 안 하냐? 이 배는 애는 없어요. 이게 지방뿐이고요. 순수하게 살로 이루어진 친구들인 네. 거죠. 이거 정말 아 채팅창에 아니 조카. 아 아니 그 조카는 누나가 키우죠. 저는 이 저는 저의 일을 해야 돼요. 베텐이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차트로 돌아가자면 네. 동물들은 전 이런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살찌면은 분명히 플러스예요. 네, 그렇죠. 살찌면 동물들은 너무 귀여워, 토실토실해, 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막, 아, 궁둥이 막 이러면서. 동물은 살찌면 플러스거든요? 인간은 살찌면 플러스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억울해요. 왜 인간은? 그게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요? 그런가요? 정도의 차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저는. 네. 네. 그렇지 아니 갑자기 할 말이 이르셨죠. 그 생각은 못 하셨나 봐요. 그죠? 예. 그 정도를 벗어났네요. 제가. 될 말씀이 없네요. 아니에요. 네. 지금 충분히 귀여우신데요.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정보가 하나 도착했거든요. 내 발로 기어가야 살쪄도 예쁘다. 아, 맞는 말이네요. 사족보행을. 사족보행을 해야. 살찌도 귀엽다. 맞는 말이네요. 이족보행은 예외다. 이렇게 채팅창에.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동물은 동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인간 외에 동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살이 찌면 곤충이 또 부러워져요. 곤충까지요? 곤충은 살이 안 찌거든요. 살찐 곤충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거 요새 제가 되게 많이 하는 생각이에요. 곤충이 부럽다.
다음 생에 그럼 곤충으로 태어나시면 괜찮을 될 것 같아요. 예. 네. 곤충들은 살도 안 찌고 되게 늘 슬림하잖아요. 팔뚝도 그렇고. 그렇죠. 얘는 팔뚝과 다리가 늘 가는 게 참 부러워요. 네. 다음 생에 꼭 곤충으로 태어나실 우리 이서구 에디터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세 번째. 네, 세 번째. 밥 먹을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네. 아, 나 이렇게 먹다가 여기서 더 살찌면 어쩌지? 어쩌지 하면서 더 드시죠. 네, 그렇죠. 이 어쩌지가 진짜 사람 환장하게 하는데 네. 어쩌지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사실 생각 안 해요. 그냥 어쩌지는 그저 어쩌지일 뿐이에요. 맞아요. 그냥 이제 아, 나 여기서 더 살찌면 어쩌지? 어쩌지? 하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걸 주문처럼 외우면서 아, 어쩌지 진짜? 그래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 어쩌지에 대한 정말 고민을 전혀 안 한다는 게 이게 그게 있죠. 스트레스 제가 저를 지금 분석해 봤을 때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먹어요. 네. 보통 분들이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많이들 푸시죠. 또. 네. 근데 이게 망한 흐름이 된 게 네.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예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제 멈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먹으면서 아, 난 어떡해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네. 그다음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또 먹게 되고. 네. 진짜 어쩌지? 예, 진짜 어쩌지. 지금 제가 치팅창에도 주식은 어쩌지? 나는 표정이 들켰나 봐요, 제가. 그죠? 네. 진짜 어쩌지? 제 마음을 알아주시면 돼요. 그냥 요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아, 이럴 때 네. 뭐요? 어쩌라고요? 이런 거 쓰는 거죠. 뭐요? 어쩌라고요? 자, 네 번째. 네, 네 번째. 이것도 되게 살찌면 많이 하는 생각인데요. 네. 아, 진짜 먹기 싫은데. 이 생각 많이 합니다. 이거 의외로 놀랄 수 있을 거예요. 살찐 사람들은 언제나 먹고 싶은 생각만 가득하지 않을까 네. 생각할 수 있지만 아 진짜 먹기 싫은데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먹기 싫은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하죠. 근데 이거는 명분용이죠. 진짜 먹기 싫은데 슬림한 체형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진짜 먹기 싫으니까 안 먹는데 네. 저는 저에게 명분을 주는 거예요. 아 진짜 먹기 싫은데 네. 엄마가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먹고요. 진짜 어쩌지? 그다음 아 진짜 먹기 싫은데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또 먹게 됩니다. 진짜 뭐요? 어쩌라고요? 이걸 작가님 갈 때는 별로 안 썼는데 여기서 이렇게 써먹게 되네요. 네. 아 이렇게 살을 찌면 드는 생각들이 이렇게 네. 많군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살을 안 쪄봐서 그런 건지 약간 오늘 공감에 저도 약간 실패한 듯 하지만 채팅창에도 네. 주시은 공감 불가. 그 뭐지? 꾸준히 다이어트가 운동 같은 걸 하세요? 식단을 관리하고? 저희 집은 네. 이렇게 다들 마르셨어요. 그럼 진짜 그 축복받은 그런 마음껏 먹어도 근데 제가 또 마음껏 먹진 않고 네. 원래 좀 조금 먹고 네. 군것질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네네네. 그 마른 사람들은 끼니를 작게 여러 번 끊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그걸 들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입이 짧은 편이어서 그래서 네. 더 살이 안 찌는 게 아닌가. 좋은 버릇들을 갖고 있네요. 네. 좋은 습관. 네. 좋은 습관. 네. 좋은 습관. 좋은 습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새로 나온 노래네. 아, 이런 생각을. 우리 성재 선배랑 했으면 이게 더 먹혔을 텐데. 저랑 하셔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제가. 그죠. 배현선님은 여기서 또, 아이, 그건 아니고. 아이, 그건 아니고. 계속 이런 게 많아가지고. 네. 성재 선배님도 살 못 빼실 것 같은데. 아우, 살 많이 찌셨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제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지만. 이거 참. 맞아요. 예전에는 닭가슴살 도시락 같은 걸 갖고 다니셨거든요. 그네 봤어요. 아 그리고 네. 저랑 한번 멕시코 그거 사드시러 가셨는데 탄수화물 아예 안 드시고 네. 풀만 드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는 이유가서. 아, 전 명백한 인과가 있어요. 저는 엄청나게 먹었어요. 신나게 먹고 싶은 걸 아무 시간에나 마음껏. 네. 좋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맞아요. 초식동물도 풀만 먹어도 엄청 커요. 맞아요. 우리 선배 많이 쪘던데. 제가 근데 채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잠깐 대학교 때 채식이 어떻냐면요. 진짜 왜 소나 말이 하루 종일 풀만 먹는지 알게 돼요. 풀은 정말 소화가 빨리 돼요. 그래서 계속 배가 고파요. 네.
그래서 신기했어요. 최식의 문, 그거의 문제는 식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먹고 싶어. 저도 고기 좋아할 겁니다. 그때 왜 그때 채식 도전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불을 뜯고 놀아요. 왁싱도 하고 채식도 하고 폴댄스도 하세요? 폴댄스도 기사 때문에 한 적이 있어요. 폴댄스요? 네. 우와! 해보셨어요? 아니요. 네, 이거 되게 힘든... 그거 엄청 그... 이렇게 봉에 매달려서 네, 봉에 매달려가지고 우와! 뱅글뱅글 돌면서 우와! 네. 나중에 한 배텐 10주년 되면 한번 폴댄스 여기서 그러면요 다 해드릴 수 있죠. 검색하지 말라고 하셔서 아, 검색 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 웃기다. 어, 폴댄스 근데 그 운동이 되죠 실제로? 진짜 힘들어요. 정말 한번 관심 있게 본 적은 있었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보내주신 분 이름이 없네요. 아 이거요? 어 그러네요. 이름이 없네요. 익명 사연이네요. 찾아볼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저 주시은이 진행하는 주시은의 텐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잠시 이사온 코너죠.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와 순위를 만나볼까요? 네, 보내주신 분 이름이 없네요. 익명 사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순위 주제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제. 귀농 생활에서의 고급화 전략 베스트 7. 베스트 7. 아, 귀농 생활. 귀농. 예. 아, 귀농. 귀농을 해보신 분이구나. 특이하네요. 맞아요. 네. 채팅창에 특이한 주제라고. 예. 기대가 됩니다. 귀농에서. 자, 7위부터 네. 공개할까요? 7위. 낯질할 때 편한 몸빼 바지 대신 베기 팬츠를 입는다. 아, 글쎄요. 이 귀농하신 분께서는. 네. 그 몸빼 바지를 입으면 라인이 안 산다고 정말 현직에 계신 분이니까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이게 라인이 안 살고 베기 팬츠를 입으면 통풍도 잘 되고 네. 되게 고급져서 자신은 애용한다고. 그리고 몸빼 바지는 무늬가 너무 현란해서 촌스럽지만 네. 베기 팬츠는 심플하고 멋스럽다. 이게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이분은 네. 고급화 전략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되게 세련된 느낌으로 농업을 전개하고 싶으신 분인가 봐요. 네, 고급화 전략이다 보니까 현지화 전략 이런 게 아니고 고급화 전략으로 지금 몸빼 바지 대신 베기 팬츠를 입어라. 네. 낯질할 때도 멋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죠. 그죠. 네. 채팅창에 풀이랑 썸 탈라고 그러나? 그 채팅방에 공감 안 되는 거 억지로 둘 다 애쓰지 마라 이렇게 하셨는데 힘내볼게요. 이게 티 났나요? 그러니까. 그럼 6위 가볼까요? 네, 바로 6위 가겠습니다. 네, 6위. 소를 풀 먹이러 갈 때 선글라스 끼고 반려견처럼 끌고 간다. 소를 선글라스를 끼고 반려견처럼. 그 선글라스를 끼면 사람이 기본 두 배는 힙해 보인다고. 맞아요. 저도 네. 좀 힙하고 싶을 때 선글라스 애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익명의 사연으로는 중간중간 소 변치료 사피랑 푸대자루를 챙기라고. 이게 강아지 변치우듯이. 어, 근데 강아지가 배변하는 것과 소가 배변하는 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니까 사비랑 푸대자루를 네. 챙기는 거죠. 이게 애완 네. 애완우. 그렇죠. 네, 애완우. 쉽지 않겠어요. 예. 네. 아, 되게 노력하면서 사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5위. 5위. 호텔 수영장처럼 계곡 바위에 기대서 선탠하면서 약수물 마신다. 그 호텔 수영장에는 계곡 바위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탠하면서 호텔 수영장에서 선탠하면서 모히또 한잔하는 느낌을 네. 낼 수 있다고. 약수물을 네 모히또처럼. 그렇죠. 그래도 약수물이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 모히또보다 훨씬 건강에도 좋고 네. 계곡 바위는 시원해서 이렇게 호텔 수영장보다 네. 여름에 더 입히하기도 좋다고. 네. 한번 해봐야겠네요. 계곡에 놀러가게 되면 계곡 바위에 기대서 약수물을 한번 마셔봐야겠어요. 이거는 왜 익명을 하셨는지 알 것 같네요. 이거는. 네. 뭐요? 뭐요? 저 빨리 4위를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4위. 오픈카처럼 경운기에 기대서 머리카락을 날리며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그렇죠. 경운기도 오픈카죠.
그렇죠. 네, 바람을 맞을 수 있죠. 경운기의 속도가 바람을 맞을 정도의 속도는 안 나지 않나요? 그렇겠죠. 하지만 되게 하지만 채팅창에 경보르기니 무시하지 마라라고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경라리. 경라리. 네. 그 경운기가 오픈카보다 느려서 주위를 구경하기에 더 좋다고. 사실 오픈카 타면은 재미가 그거잖아요. 이제 유유히 가면서 네.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거. 네. 경운기로도 만끽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여기 아메리카노랑 핸드폰으로 노래 좀 틀어주면 퍼펙트. 퍼펙트. 이거 다 이분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다 하신 거겠죠? 네. 이거. 맞아요. 역시 익명다운. 네, 익명다운. 네, 순위 계속하겠습니다. 3위. 3위. 명품 침대처럼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물을 연결해서 낮잠을 잔다. 아, 이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해먹 말씀하시는 해먹 말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물 침대 안 부럽다고 하네요. 해먹을 한번 누워본 적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근데 네. 해먹이 그렇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한번 누우면은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은 또 이제 흔들거리는 그물 침대에서 고급이 흐른다고. 네. 네,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자연 친화적인 걸로는 해먹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채팅창에 모기 50방은 물려야 정신 차리지. 시골 모기는 더 독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 그 아땡땡땡 모기라고 하죠. 네. 그렇죠. 삼선이 들어가 있는 엉덩이에. 그리고 채팅창에 중심 못 잡으면 떨어지나? 라고 저도 근데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중심 잡는 게 생각보다 꽤 어려울걸요? 그죠? 그렇겠죠? 그렇죠? 하지만 해먹은 괜찮은 걸로. 네. 이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2위. 2위. 마사지 샵처럼 빨간 고무통에 막걸리 부어서 반신욕을 즐긴다. 응? 막걸리로? 빨간 고무통에. 막걸리를 부어서 반신욕을 즐기는 거예요? 아. 막걸리가 피부에 좋은가 봐요? 막걸리, 그런 거 많이, 뭐, 와인도 막 그렇게 한다 그러고. 오, 오. 막걸리로 반신욕을 하면 우유빛깔 피부가 될 뿐만 아니라 피로도 풀려요. 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그 빨간 고무통에 막걸리를 채우려면 막걸리 양이 상당해야 될 텐데요. 이 제 코너를 부숴버리려고 작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참다 너무 네, 아, 네, 킬러네요. 채팅창에 양조장 아들인가 보네라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이분이 지금 계속 쓴 걸 보면은 공기도 좋아서 밤에 별 보면서 반신욕 가능. 이거를 읽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내 코너가, 내 요일이. 빨간 공. 제가 어떻게든 살려보려. 저를 어떻게 해보려는데, 이럴 때 또 한마디 하면 돼요. 뭐요? 어쩌라고요? 진짜. 그, 또, 야, 예. 채팅창에 인간 사발식이라고. 지금, 빨간 고무통은 겨울에 눈썰매로도 쓸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음이라고. 네. 말씀해주셨어요. 그건 잘 알겠는데, 그죠? 네. 반신욕을 막걸리를 부어서. 이거 진짜 찾아간 다음에 이렇게 안 하면 정말 때려주고 싶을 정도 지금. 네, 하지만 우리 1위는 기대해 봅시다. 네. 1위. 1위. 7성급 호텔 화장실처럼 재래식 화장실에 예쁜 꽃을 놔둬 꽃향이 나게 한다. 그렇죠. 그. 그렇죠. 이거를 지금 저한테 읽게 하는 거죠. 목적은. 아무 말이나 쓰신 거죠. 이게 1위예요, 여러분. 네. 알바 아니죠. 재래식 화장실인 것도 모르겠고 제 알바 아닙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예쁜 꽃을 놔둠으로써 그 모든 향기가 다 없어질 수 있다니. 네. 분위기도 밝게져서 고급스럽다고. 네. 건강 뭐 친형 환경적인 방향제로 건강에도 좋음이라고 됐어요. 네. 정말. 차라리 방향제 몇 개 더 놓는 게 좀 더 고급지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 주변에 귀농한 사람은 아무래도 제가 고향이 제주도여서 많지만 이러는 사람은 한 분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요. 채팅창에도 요즘 시골도 비대 쓰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차트는 현실화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정말 막 지어낸 거고요. 네. 울지 마세요. 네. 갑자기 아이고, 네. 아까 오프닝에 뭐 머리 이렇게 새로 하고 오시고 그래서 기분 되게 좋으셨는데 갑자기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네. 괜찮으신 거죠? 아니요. 대본을 지금 계속 읽으니까 네. 아래줄까지 읽게 됐는데 네. 이 차트를 보내주신 주인공이 또동우님이라고 합니다. 또동우님? 네. 또동우님인 거 보니까 자주 보내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렇죠. 차트를
자주 보내시는 분인데요. 되게 이상한 거를 자주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채팅창에 차라리 동훈이 차트가 낫겠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바로 그 동훈님의 차트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뭐 하는 분일까요? 이렇게 매주 채팅창에 드디어 동훈 열사님이 서구의 목숨을 점점점점 이거 만약에 SBS 사장님이 들으면 얼마나 화내시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분노하지 마세요. 네. 네. 다음에는 이 또동훈님께서 더 힙한 차트를 많이 보내주실 수도 있잖아요. 동훈님 제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뭘 원하시는지 그런 걸 말씀해주세요. 우리 서구 에디터님이 좀 잠시 화를 가라앉히시도록 네.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순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장미여관 심은경의 나성에 가면 들려드릴게요. 진짜 진심 빵치죠. 어떡해. 자, 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야. 어떨게요? 댓글이 진짜 재밌으시다. 이게 재밌게 길게 뽑으면 앞에 거 역사 속으로 사라지셨어요. 이걸로 그냥 이거. 자. 자, 그럼 두 번째 베스트 10 소개할까요? 네, 이우형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네. 어릴 땐 아무 생각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범죄였던 나쁜 짓들 베스트 5. 그쵸,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었을 수 있는데 지금 네. 생각해보면 진짜 범죄였을 수도 있잖아요. 나쁜 짓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네. 네. 대충 보니까 저도 그런 겹치는 게 많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5위. 5위. 등교길 담 넘기. 이거 많이 하죠. 그 담 좀 넘어 보셨어요? 담도 많이 넘었고요. 그 뭐지? 선배들이 네. 대를 물려 남겨놓은 개구멍 같은 게 하나씩 있잖아요. 아. 많이 이용했죠. 오. 그리고 혹시 학교 다닐 때 두 발에 제한이 있었나요? 네, 저는 두 발 단속 있었어요. 아, 단속 있었어요? 네. 그 저희 때는 구레나루를 너무 소중히 여기던 시대였는데 그걸 보면 다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레나루를 잘리기 싫어서 개구멍으로 쏙쏙 들어갔죠. 지금은 구레나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애착은 없으신가 봐요?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어떤 남성성의 상징이었어요. 그 우람한 구레나루시. 네. 저는 담은 안 넣어본 것 같아요. 개구멍도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없었어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또 그런 추억이 없는 게. 그런 추억이 없는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저는 정문으로 잘 다녔습니다. 네. 4위 한번 볼까요? 네. 4위. 성적표 위조. 아. 아, 이것도 제가 참 많이 했죠. 저희 부모님은 성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고요. 저는 잘 맞춰주지 못했어요. 아, 제 나름대로. 부모님의 기대. 네. 그들의, 부모님, 그들의 기대가 너무 컸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지금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네. 난 할 수 없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하긴 성적표에 사인 받아오라고 하니까 네. 좀 그럴 수 있죠. 위조가 이거를 채팅창에 반의 기술자 한 명씩 꼭 있다고. 맞아요. 아, 맞아요. 그쵸. 있어요. 저도 이런 기술자들을 굉장히. 기술자는 아니셨어요? 이게 금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도 이걸로 한번 용돈벌이나 해볼까. 어차피 난 위조할 놈인데. 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금손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거 잘하는. 채팅창에 그럴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지. 공부를 했다니까요.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그렇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적표가 우편으로 오는 곳도 있고. 맞아. 우편으로 오면 이제 이게 진짜 와 스릴이 정말 한 시간마다 나가서 우편함을 확인해야 돼. 미리 받아야 되니까. 내가 먼저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안전하게 숨겨서 그 다음에 이제 브로커한테 갖다 줘서 위조해달라고 해야 되니까. 정말. 채팅창에 지우개로 도장 파기. 그렇죠. 지우개로 도장을 파야죠. 부모님이 담임에게 남기는 말. 이거 왼손으로 써봤다. 이것도 부모님이 담임한테 남기는 말 이런 것도 되게 뻔하게 잘 써야 돼요. 무난하게 넘어가도록. 저도 근데 부모님께 그냥 이거 뭔지 안 가르쳐드리고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써줘 엄마.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그냥 이대로만 써줘 엄마. 이렇게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위조는 한 적이 없다. 네. 네.
위조가 이게 아 걸리면은 정말 피해 속청이. 네. 채팅창에 등수 칼로 긁을 때 많이 안 일어나게 살살 긁어야 됨. 그렇죠. 아 이게 너무 이렇게 종이가 많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네. 너무 티가 많이 나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좀 이제 그 위조를 그만뒀을 때쯤에 제가 마음이 아파서 위조를 그만뒀거든요. 어 왜요? 왜냐하면 막 텍 그 질감 그 성적표의 질감의 텍스처라던가 하도 저한테 쏘그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게 같은지 아닌지. 저와 함께 성장한 거예요. 저는 위조로 성장했고 어머니는 이제 그걸 감별하는 형사로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되나. 엄마는 다 하세요 사실 근데. 아 근데 지금 소름 돋더라고요. 왜 우리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자가 왜 이런 방향으로 천재적인 성장을 해야 되나. 채팅창에 나 찢어져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음. 아 그럼 그만둬야죠. 위조. 그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3위 넘어볼까요? 3위 넘어갈까요? 네. 3위 남의 집 벨 누르고 도망가기. 아 이거 많이 하죠. 그리고 당하면 네. 화 많이 나요. 아 많이 당하셨나 봐요? 네. 오. 초기 집 벨을 그렇게 누르고 가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 친구들한테 좀 이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뭔가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뚜두두두두두두 누르고 달려가면서 다다다다 누르고 이렇게 도망가는 이 벨을 누르고 튀는 그 심리는 뭐예요? 저는 전 이 오히려 이거는 몇 번 안 해봤거든요. 별로 재미를 잘 못 느끼었어서 스릴 아닐까요? 역시 들킬까 말까 하는 그 스릴? 들킬까 말까도 있고 네. 근데 무엇보다 마당 있는 큰 집은 누르면서 별로 수확이 없어요. 알잖아요. 눌렀을 때 나오기까지 동선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맞아. 재미없어요. 맞아요. 아파트처럼 이렇게 눌렀을 때 바로 누구엠마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곳이 이제 공략하기 참 좋죠. 채팅창에 특히 1층 집들을 많이 하고 네. 복도형 아파트에서 하는 애들 꼭 있었음. 똑똑한 애들은 마당 넓은 집만 공략했다. 똑똑한 오. 애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겁이 많은 겁쟁이들이죠. 아 자기가 도망갈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타협해버린. 어떤 것도 도전하지 못할. 지금 벨 누르고 튀는 걸로 지금. 아니, 왜냐하면 배신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스니치 이렇게 밀고자들도 있고 서구가 하자 그랬어요 라든지. 맞아요. 그런 배신자들이 꼭 있기 때문에 잘 멤버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채팅창에 내 친구는 벨 튀하고 도망치면서 내 이름 대고 도망갔다. 그러니까요. 이런 서구가 있어요. 아 이 서구가 있어요 이러면서 밀고자들. 그렇죠. 갑자기 화가 나네요. 갑자기 오늘 화가 많이 나시네요. 자, 2위. 2위. 부모님 지갑에서 몰래 돈 빼기. 아, 이것도 해봤습니다. 이거 지금도 뭐 빼는 자식들이 있겠죠? 저 오늘도 전국에는. 그렇겠죠? 네. 뭐 뺄 때는 액수를 잘 조절해서 빼시길 바래요. 부디. 이게 티 안 나게 빼야 되거든요. 약간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너무 한 번에 빼버리면 누가 가져가겠어요? 자식이 가져갔지. 반드시 들킨단 말이에요. 최대 얼마까지 가져가 보셨어요? 최대 얼마 총액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소액씩 저는 영리하니까 소액씩 뺐죠. 티가 안 나게. 소액씩? 네. 바늘도둑. 채팅창에서 바늘도둑 후덜덜. 네, 소도둑이 되지 않았고요. 채팅창에 그럴 때 과감하게 아빠에게 누명을 씌워야 된다. 아빠가 뺐을 거라고. 최고다. 아빠 최고네요. 아빠와 엄마 지갑에 동시에 선댄 다음에 서로에게 누명을 씌울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그러면은 네. 교란 잡죠.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아 이런 거. 불효자. 네. 채팅방에 아빠 어제 술 취하셔가지고 저한테 용돈 주셨잖아요. 뻔뻔하게. 뻔뻔 잡죠. 그렇죠. 아버지의 주사에 따라 가지고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죠. 아빠는 무슨 죄예요? 아버지 술 드신 죄. 날 사랑한 죄. 그렇지. 네. 뭐 그런 거죠. 자식을 위해서. 그렇죠. 자 대망의 1위입니다. 1위 오락실에서 따닥이 사용하기. 따닥이가 뭐예요? 따닥이. 아유 모르십니까? 네. 따닥이가 뭐예요? 이거는 진짜로 근데 범죄예요. 저는 지금 여기 그림이 있는데도 네. 이 따닥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버튼으로만 점화하는 라이터에 들어있는 앞전기거든요. 그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그건데 이걸 분리해서 막
딱 하면은 그 불꽃이 튀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옛날 오락실에 이렇게 잘 조준해서 넣으면은 공짜로 게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진짜요? 한 국민학생,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이제 남자 특히 남자애들이 많이 이걸 갖고 다녔었죠. 오, 이게 오락실에서 많이 쓰던 건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라졌고. 어, 예전에 이게,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걸리면은 이건 진짜로 나쁜 짓, 범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락실 아저씨들은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진짜 이 짓을 하나 안 하나를 보는 게 이분들의 거의 뭐 업무 과로도의 주범이었죠. 아, 이게 전기가 통해서 코인이 저절로 올라간다고요? 네. 아니, 이걸 누가 발견해낸 걸까요, 처음에? 저도 그게 진짜 궁금해요. 와, 진짜, 저는 근데 진짜 초등학교, 처음 봐요. 초등학교 때 모든 소문이 그렇듯이 어느 순간 싹 돌아요. 아. 어느 순간, 야, 너 따닥이라고 하냐? 이러면서. 지금 채팅창에 왜냐하면 이거는 하면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네. 그래, 이건 진짜 좀 범죄에 가까운 범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애들이 겁이 없네. 애들은 그러니까요. 채팅창에 애들이 머리를 왜 이런데 쓴대라고 그러게 해보셨어요? 이거 사용해 본 적 있으세요? 따닥이를 누군가에 받아가지고 네.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또 그걸 쓰는 스킬이 있겠죠? 스킬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산 그것의 결함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정말 진짜 그 따닥이를 쓰다가 걸린 애가 빗자루로 맞는 것도 봤어요. 막 그 오락실 아주머니한테 빗자루로 등짝을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런 공포감을 이겨내면서 차라리 그냥 돈 내고 게임을 하고 말지. 그렇죠. 네. 돈 내고 게임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 따닥이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밖에 순위에도 뭐 애들 간식 한 입씩 뺏어 먹기. 공중전화 뒤집어서 동전 꺼내기. 아이 참 이거 어마어마 공중전화를 어떻게 들지 그 무거운 거를? 공중전화를요? 그러게요. 저도 공중전화요? 저도 이건 안 해봤어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그 채팅창에 주시은 아나운서 학창 시절 일탈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하나쯤 꺼내 주세요. 저의 일탈은 그 학교 다닐 때 네. 이제 지각을 안 하려고 교문 앞까지 이제 택시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네. 택시 타는 게 저희 학교 금지였어요. 왜요? 학생 모르겠어요. 택시도 못 타요? 택시 타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후문에서 내려서 마치 걸어온 척 하고 간 게 다예요. 아... 금수저 아닙니다. 사람들이 친구들과 돈을 나눠서 내기 때문에. 한숨과 탄식을 내뱉네요. 채팅방에 와 이러면서 채팅창에 와 나쁘다. 나 점프 점 다점. 네 근데 제가 네 일탈을 네 죄송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 금수 아니지만 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 채팅창에. 아, 그럼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제가 무슨 지금 여기 교생 선생님으로 온 것 같네요. 갑자기 첫사랑 얘기해달라고. 첫사랑. 첫사랑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첫사랑 얘기를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자 도망간 적도 없어요? 정말 야자를 전부 충실히 소화했어요? 아! 저! 갑자기 일탈 생각났어요. 뭐요? 제가 고등학생 때, 네. 한창 김연아 씨의 열풍이 불 때였는데, 네네. 김연아 씨 경기를 보려고, 네. 선생님의 심부름인 척, 그, 교문 밖을 나가서, 복사집에 가서, 복사집 TV로 그 경기를 보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네. 왜냐면, 반에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고. 참 선한 일탈. 김연아 씨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참 순수한 일탈입니다. 정말 복사집에 가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채팅창에 김연아는 인정. 근데 보고 다시 들어갔다고요? 네 저 그것만 보고 들킬까봐 진짜 빠르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집에 가야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저의 일탈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다들 기대 못 미친 것 같아요. 적어도 채팅창에 적어도 밴쿠버는 갔었어야지라고 그러게요. 그랬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소박했네요. 네. 네, 제 일탈로는 만족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 범생이 주시은이라고. 범생까지는 아니고 그냥 간이 조금 작았던 걸로. 간이 좀 작았다. 저도 간이 되게 작았어요. 근데 저는 되게 제 공포와 맞서 싸우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질 수 없어 이러면서. 네, 저는 그냥 간이 공포에 이렇게 굴복하셨군요. 작았던 걸로. 네. 네,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해본 일탈을 다 얘기했는데, 네. 그죠?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차트가 괜찮았겠죠? 네. 오늘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선방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어떤 기준인지 잘 몰라가지고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오늘 방송을 했는데 네, 저 엄청 만족스러웠어요. 뭐 하나 지어내봐요 누나 라고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그것도 지어내려고도 하려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뭔가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한 일탈 SBS에서 한 일탈 회사에서 한 일탈? 네, SBS 일탈 근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앞으로 그 일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차장님의 카톡 아 그러면 말라 네. 네. 배차장님의 땡톡을 씹었다 이런 거 무시했다 이런 거 있으니까 퇴근 후에 연락 와서 일 시켜서 퇴근 후에는 저희 일을 안 시키고요 아. 또 우리 성재 선배가 만약에 키읔키읔키읔만 보냈다 네. 그럼 그건 대답 안 하죠 아 좋은 직장이다 아 지금 채팅창에서 회사 비품 집에 가져간 적 있다? 아직 없습니다. 근데 물티슈는 조금 탐나더라고요. 물티슈요? 근데 아직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네, 제 돈 주고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읽고 무시했을 때 후폭풍도 없다는 거죠? 네? 읽고 이렇게 무시했을 때 후폭풍. 아, 성재 선배가 그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읽고 안 대답 안 했을 때 네. 후폭풍이요? 네. 글쎄 후폭풍이 두려웠다면 그 키읔키읔키읔에도 제가 대답을 성심성의껏 했겠죠? 그렇겠죠? 채팅창에 지금 이제 네. 속보라고 속보 주시은 아나운서 SBS 아나운서 물티슈 훔칠 예정 아, 여러분 안 훔칠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속보 그런 속보 안 뜨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차트는 여기까지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2주 동안 호흡을 맞춰준 우리 이서구 에디터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좀 그건 탐나지만 한 번도 가져간 적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가끔 그 매니저 프로모션으로 나눠주는데, 물티슈들. 근데 저희 방에는 안 들어오시니까, 아, 네. 저희 방에는 문 열고 들어와야 되니까 모든 분들이 되게 들어오시는 걸 꺼려 하시더라고요. 야, 클로징 할게요. 네. 노래 듣고.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주신의 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으로 백아연의 쏘쏘 들려드릴게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배성재 꿈꾸세요. 이걸 왜 700명이나 보냐고. 응? 오늘도 채팅방 여러분들 덕분에 때웠습니다. 네. 행복하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신감이 좋대. 배성재 꿈꾸세요. 주한 아나운서님 덕분에 730. 아닙니다. 아, 압도적인 스코어요. 배성재 꿈꾸세요. 자 이제 배성재 꿈꾸세요 할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얼마? 이제 오늘하고 목요일하고 네, 두 번 남았습니다. 성재 씨 오면 클로징으로 주시은 꿈꾸세요. 아, 한번 해주세요. 와! 또 방 똑같을 걸? 뭐라고? 그거 왜? 뭐요? 어쩌라고요? 바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끝나면 저를 바로 잊으시는 건가요? 바로 부정합니다. 아 진짜? 잘 비우면 안 돼요. 어, 바로 잊으시는 건가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그렇구나.
냉정하신 분들이다. 아시안 게임을 벌써 준비하. 미안해, 우린 갈 때야. 이때 아시안 게임 얼마 안 남았지? 사랑을 했다. 딱 39 먹읍시다. 왜요? 빨리 보내. 거기 앉아 계시다 볼래요? 오늘 여러모로 템포가 빠르네요. 어?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오늘 앉아서만 찍나요? 아니, 아니요. 서서 찍으셔도 돼요. 아, 죄송해요. 매너 다리? 제가 오늘 또 구두를 신고 왔어요. 아유, 죄송해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오늘 치마를 입어가지고 매너 다리를. 아, 사람이 작을 수도 있고, 사람이 클 수도 있지. 매너 다리를 제가 치마를 입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어떡하지? 제가 올려볼까요? 그렇게. 하나, 둘. 전체 좀 하나 둘셋 난방 한번 넣어보라는데 자 그럼 안 돼요 넣을 수 없어요 그... 잠 좀 넘어보셨어요? 저 170은 안 넘습니다 여러분 하르방 포즈로 찍지라고. 아, 그러네. 뭐 동사지. 170. 170은 안 넘어요. 제 꿈이 170이었었는데. 저는 140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오늘 치마 괜찮은가요? 제가 좋아하는 치마를 입고 왔어요. 제 코너를 부숴버리려고 작정을 하시... 컨텐하면서 자시 호텔 컨텐함... 라니스터! 감사합니다. 티리온 엄청 좋아하는데. 겨자 소스 같아요, 재현. 네, 인권 아나운서 예비군 끝났습니다. 되게 냉혹하게 가라 이러시네요. 좀 나름해요. 어깨가 더 넓어져야 돼요? 시간 남는데 차 타고 또 할까? 아까 그럼 버려버리고 어. 앞머리도 없을까봐요 출력해와 그럼 하자 시간 났는데 해요? 어. 진심이요? 아까 그거 있지 아 그거 혼자 어. 아니 블라인드 테스트 통과한 건데 또 선입견을 주지 않으려고 그랬지만 좀 지금 시간에 연락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거요? 그 부분만 딱 다시 해서 페이지 세고 네 두리두바 두리두바 자 우리 하나 더 해보고 네. 있는 걸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해가지고 내 방송에 낼게요. 네. 아니 이소우 기자 표정이 안 좋은 걸 보고 여러분 나왔지, 아직 나가지 말아주세요. 한 개 더 합니다. 가서
바쁘신 분은 가셔도 되고, 이거 완전 번외편이야. 그러니까 원래 채팅창 끄고 할까 했는데. 공식적으로 끝난 거야, 이게. 공식적으로 끝난 거고. 부모님 거 날려야 된대요. 아, 그러면은, 보내주신 그 고생이. 저는 화나지 않았었어요. 되게 열심히 보내주시긴 해요. 네. 근데 코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내. 그러니까 이런 무리가 없어. 차트 이렇게 하시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읽다 보면 근데 할 말이 없어지는 느낌이 있긴 해요. 손이 매기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 왜 배기 팬츠 입는 거 괜찮지 않아? 아니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과해서 1등 차트였는데. 아, 진짜요? 블라인드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데요? 누가 보냈는지 이제 없이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700분이 욕만 하지 직접 올리시는 분 아무도 없어. 도우님만 올리고. 맞아. 700분은 욕만 해. 그렇죠. 그것도 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보가 몇 개 안 돼. 네. 참 보내주십시오. 네 여러분.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이 코너가. 여러분의 차트를 정말 읽어드리고 싶어요. 귀찮은 거 싫어하시죠? 그 뭐지? 아! 우리가 안 쓰면 없어지는 거야? 라고 이게 그런 식으로 싱크빅을 꼭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최근에 이게 보통 2, 3주 단위로 묵혔다가 하나 뽑는데 최근에 우리가 일주일마다 하는 바람에 네. 양의 재고량이 부족하죠. 아 이런 재고가 다 있네요. 사연 재고가.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러면은 다시 이거 2부 1부 1부부터 이게 2부 2부라고 하고 하는 거죠. 이제 좀 스피드웨어 갈게요. 스피드웨어게. 자, 들을게요. 에러가 났냐? 동훈님의 저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저 주시은이 진행하는 주시은의 텐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이사온 코너죠.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와 순위를 만나볼까요? 네, 윤정식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네. 나 혼자 산다면 꿈... 아, 잠시만 다시 할게요. 윤정순이 오는 시. 텐순이입니다. 여기서. 네. 나 혼자 산다면 꿈꿔온 로망 베스트 7. 오, 혼자 살 때. 그렇죠. 혼자 살 때 로망이 다 하나씩 있죠. 네. 윤정식님이 일평생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대요. 네, 그래서 자칫 선배님들이 실천했다가 실패한 로망이나 불가능한 로망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7위. 7위. 친구들 불러 모아서 신나게 홈파티 하고 싶다. 오, 이건 근데 저도 진짜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친구들끼리 밤새 술 마시고 수다 떨고 네. 이런 것들을 독립해야만 가능하다고. 이게 박나래 씨가 그 방송에 나와서 나랫바를 공개하면서 그거 다음부터 이거 로망 된 분들이 많거든요. 채팅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방의 면적이 돼야 됩니다. 자취방, 그렇죠. 특히 원룸 같은 경우에는 부엌과 모든 주거공간이 합쳐져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자는 곳이 내가 먹는 곳이고 이런 경우 이제 친구들 불러 모으기도 힘들고
채팅창에서 친구를 먼저 만들어야겠지? 아 이것도 일단 중요하죠. 그 생각은 못했네요. 짚고 넘어가야죠. 맞아요. 그리고 친구 없으면 뭐. 네. 그리고 모았을 때 친구들이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치우는 게 일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홈파티, 나래바의 홈파티 이유가 그려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일어난다면 모든 걸 다 치워야 돼요. 채팅창에 화장실에서 자는 놈 꼭 있어. 아, 진짜 있어요. 그렇게 막 아름답게 칵테일을 주고받고 그러지 않아요. 몇 명 정도는 화장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화장실에서 자죠. 주로 화장실에서 뭔가 하다가 그냥 그대로 쓰러져 자는 거죠. 아, 그렇군요. 갑자기 뭐 머리를 식히겠다, 갑자기 뭐 옷 입은 채로 뭐 샤워를 한다던가 객기를 부리다가 채팅창에 또 아 진짜 쌀퍼가는 놈 있음 쌀퍼가 그분의 목적은 그거였다 라면을 가져가는 사람도 되게 많죠 쌀 가지러 온 거예요 자 6위 6위 밖에서 놀다가 새벽에 들어오거나 외박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 저 이거 진짜 하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좋아요 이거 자취하면 정말 이 자유 하나는 보장이 돼요 저 이거 진짜 채팅창에서 주신 통금 시간 아 제가 저는 통금 시간이 거의 11시? 12시 이 정도예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안 들어오면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화와 이렇게 너 들어올 때까지? 네. 너 지금 어디야?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네. 약간 저도 약간 이런 혼자 사는 친구들이 뭐 이렇게 새벽 시간에 나간다던가 제가 그래서 로망이 있어요. 심야 영화를 보고 싶은데 심야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채팅창에서 주데렐라라고 네 거의 뭐 그렇죠. 이게 또 입을 맞춰주는 어떤 형제자매가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저희 네. 집에 그게 안 됩니다. 아, 그럼 팀플레이도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팀플레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로서 늦게 가는 건 괜찮은데 네. 노는 걸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집에 돌아왔을 때 불 꺼진 집안과 썰렁함은 좀 쓸쓸할지도 라고 하시네요. 정신님.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쓸쓸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저는 정말 프리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건 진짜 부럽네요. 자, 5위. 5위. 샤워 후에 가운만 입고 맥주 한 캔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싶다. 오. 이 가족들끼리 있을 때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다 이거죠. 채팅창에서 맞아. 집 거실에서 하면 등짝 스매싱. 네. 그리고 술 먹는다고 뭐라고 해요. 집에서 술 먹는다고. 나이가 마신데 벌써부터 이렇게 술을 마시냐고. 자취하면은 온갖 추종을 다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사실 냉장고에 넣을 게 별로 없어요. 뭐 요리를 좋아하지 않는 맞아요. 혼자 살게 되면 네. 잘 안 해먹게 되니까. 채팅창에서 가운을 왜 입냐? 혼자 사는데. 가운 좋아요. 이게 또 가운 한번 장만해보시면 이게 또 엄청 재질에 따라서 되게 기분이 남다릅니다. 이것도 하나의 로망이네요. 그렇죠. 가운을 사서 입는 것도. 네. 아주 코너가 냉장고에, 아니 이건 차트 좋은데요. 냉장고에 맥주 그리고 이제 밖에는 와인. 이렇게 하면 아... 엄청 행복하죠? 아, 장난 아니네요. 채팅창에서 해외 맥주 가격 올라간다. 제일 슬픈 뉴스. 편의점 4 플러스 1 이게 없어진다고? 너무 슬픈데? 너무 슬픈데? 많이 먹어 마셔둬야겠네요. 자, 4위. 4위.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서 방 어지럽히고 쉬는 날 늦게까지 자고 싶다. 야, 이것도 진짜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엄청 이렇게 괴롭히시나 봐요. 혼내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 아니, 쉬는 직장인인데. 네, 엄청 일찍 일어나잖아요. 직장인인데 쉬는 날엔 당연히 늦잠 자게 두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일찍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네. 뭐 주말에도 일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늦잠 자는 날이 딱 하루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제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네. 저절로 깨요. 막 새벽 6시만 돼도 눈이 떠지고 이러는데도 네. 꿋꿋이 더 자고 싶어서 누워있는데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 9시만 돼도 빨리 일어나라고. 왜요? 밥 먹으라고요. 밥상 두 번 차리기 싫으니까 빨리 지금 밥 먹어야 된다. 싫다라고 하면요? 등짝 스매싱이죠.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공감했어요. 채팅창에서 다큐멘터리 주시은의 억압받는 삶. 내 몸의 시계는 새벽에 세팅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늦잠 자고 싶어서 그... 네. 네 아... 그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늦잠을 정말 푹 잔다 한들 그때 아무리 행복을 만끽해도 다시 그 돌아간 생체 시계를 또 힘겹게 새벽으로 끌어야 되잖아요. 월요일에는. 네. 아 그것도 정말 고통스러워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루 쉬는 주말에도
일찍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방 치웁니다. 그 부모님들은 또 아침잠이 없어. 모든 부모님들은. 맞아. 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채팅창에서 슬기로운 집생활. 네, 이게 슬기롭죠. 자, 3위. 3위. 방 하나에 방음벽 설치해서 신나게 음악 들으면서 클럽 분위기 내고 싶다. 야, 이것도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간간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 이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운전할 때도 좀 음악을 좀 틀어놓는 편인데 네. 집에서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방음벽 이게 또 은근히 설치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방음벽까지 설치하는 거는 조금 자취 생활에서 네. 사치가 아닌가. 사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 때 또 음악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방음벽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딱 해놓고 중고로 이런저런 믹싱 기기들을 사서 뭔가 스튜디오처럼 하는 경우들이 많죠. 채팅창에서 계란판 붙여야지 뭐. 그렇죠. 좋습니다. 계란판. 근데 그것도 다 사야 되는데 계란. 하지만 이게 나갈 때 그 설치까지는 좋은데요. 나갈 때 다 도색비 내고 나가야 돼요. 맞아요. 그 도장비. 예. 자 2위. 2위. 연애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장보고 맛있는 요리 만들어 먹고 싶다. 이런 거 나오면은 채팅창에서 차단 이러지 않나요? 이거 미리 예습해보는 신혼생활이랄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정식님이 좀 이렇게 애잔한 느낌으로 서로 요리하다가 코에 밀가루 묻히고 그런 거 해보고 싶다. 코에 밀가루를 왜 묻혀요? 네. 아유 정말 드라마 많이 보셨네요 이분. 함께 장보고 만들어 먹는 거 되게 재미있습니다. 네. 채팅창에 얘들아 화내지 마. 쉽다잖아. 쉽다. 만들어 먹고 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이트 레퍼토리라는 게 어떻게 하다 보면 소재의 고갈이 올 때가 있거든요. 마치 사연처럼.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맛있는 요리를 해먹고 이런 것들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 좀 멋진 되게 화수분 같은 네. 연애 레퍼, 좋은 레퍼토리예요. 채팅창에서 정씨가 꿈은 꿔도 돼. 맞아요. 꿈은 자유롭게 꿀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1위 남았습니다. 네. 1위. 1위. 거실에 빔 프로젝트 설치해서 집에다가 개인 영화관 만들고 싶다. 이것도 이거는 진짜 로망 아니에요? 로망인데 로망이고 하지만 제가 시도해본 결과 생각대로 참 안 돼요. 아 해보셨어요? 네. 아 이거 참 생각 같지가 않아요. 전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네. 일단 그런 벽면을 찾는 것부터 좀 여가나 원룸에서 좀 사이즈가 안 나오고요. 그리고 그 비친 그 영상이 뭐랄까 그 빔 프로젝트로 쏜 영상은 어느 뭐 바 같은 데 갔을 때 되게 멋지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멋지다라고 느끼는 건 내가 꽤 멀리 있어서 멋진 거예요. 너무 가까워서. 너무 가까우면 이게 되게 불빛 그냥 불빛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채팅창에서 벽이 아니라 천장으로 하는 게 낫다고. 네, 천장으로도 많이 하고. 근데 또 막상 해보니까 별로더라. 그렇죠. 그거 설치해도 막상 안 봄. 아, 계속되는 막상. 예. 막상 안 봄. 막상. 예, 진짜 막상이 많아요. 정말 로망들. 아, 맞아. 로망은 막상이 참 많아요. 그 감상이. 근데 또 이거는 일이 할 만한 로망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다들 꿈꾸는, 한 번씩 꿈꾸는, 나만의 영화관을 만들어 보고 싶어. 막 이런 거는 꿈꾸잖아요. 그렇죠. 예쁘죠, 일단. 이게 딱 그 SNS 올리기 좋은 감성이겠죠. 맞아요. 근데 네. 채팅창에서 결국에 노트북으로 돌아오더라. 그렇죠. 누워서 이제 무릎에 올려놓고. 무드등 딱 해놓고, 네. 이제 이렇게 딱 홈시어터 이렇게, 나만의 홈시어터. 네. 이러면서. 네. 아, 그 외 순위로는 뭐 냉장고에 좋아하는 술, 음료, 선발에는 라면과 과자를 꽉꽉 채우고 싶다. 은은한 조명과 디퓨저로 꾸며진 북유럽풍 예쁘고 향기나는 집에서 살고 싶다. 아, 이 욕망. 정말. 아, 이게 그게 있어요. 아, 진짜 내가 인테리어를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안 되는 궁극적 원인이 이 체리색 몰딩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될 때가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들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 녹음실은 지금 회색 몰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체리색 몰딩이잖아요. 힘이 안 나요. 그 페인트 네. 칠해야 돼요. 그렇죠. 채팅창에서 정식이 돈 좀 있나 보네. 근데 자꾸 정식이라고 하니까 저 자꾸 선배 이름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선배가 보낸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선배도 독립하셨는데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아직 독립을 안 해봤는데 네. 이서구 에디터가 생각하는 독립하면 이게 제일 좋다. 독립하면 이게 제일 좋다.
순위도 있는 건데 네. 밖에서 놀다가 새벽에 들어오거나 외박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겁니까? 6위. 네. 정말 최고입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가족들과 살 때 좋은 점을 얘기해 볼까요? 예. 제가 너무 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요. 일단 집에 갔을 때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네. 채팅창에서 와 좋겠다. 네. 네, 좋습니다. 뭐 그리고 그런 것도 있겠죠. 따뜻한 밥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거.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한다는 거. 그거는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채팅창에서 프리즌 브레이크 주호필. 아닙니다, 여러분. 전 엄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 집 있으면은 그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족들이랑 같이 살면은 네. 아니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생각해봤는데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차트는 제가 되게 공감을 많이 하면서 했던 차트라서 재밌는 것 같,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괜찮았죠? 괜찮았어요.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네요. 그 외 순위로. 네.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서 같이 산책도 가고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놀고 싶다. 이것도, 이게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하나 키우면 너무 외로워요. 내가 자취하는데 한 마리만 키우면은 많이 외로워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두 마리 정도를 어떻게든 하나씩 더 들이더라고요. 한 마리만 키우면 너무 힘들어해서. 그렇군요. 네. 반려견과 함께하는 독립생활도 꽤 낭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 좋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그거를 반려동물로 찾으려는 감성이 있긴 있어요. 살다 보면. 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순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는 장미여관 심은경의 나성에 가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다 이게 재밌다고 반응이. 결과는 월드컵 결승전하고 똑같아.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바로 생방으로 전화가.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넘어갈까요? 네. 이거 여기다 두고 갈까요? 네. 내가 아까 내가 이 차트를 하자고 했잖아. 이거 뜰게요.